오늘 영상은 간만에 부동산 꿀팁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동시에 사고 파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브릿지 파이낸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브릿지 파이낸싱이란 그 말 그대로 여러분 다리의 어떤 역할을 하는 단기 대출을 얘기하는데요. 브릿지 파이낸싱 없이 일반적인 이런 사고 파실 때 잔금 치르고 키 받고 이런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뭔가 의문의 숫자가 그죠? 이게 뭘까? 이번 주 오늘 복권이야 그런 넘버냐? 자, 사실 날짜입니다. 27일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 한 거에 잔금을 받는 날, 모두 영어로는 completion이라고 그러네요. 잔금 받고 들어가는 집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. 그죠? 잔금 치르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? 키를 받아야 되겠죠. 키를 받는 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를 자기 집을 건네주는 날이 있겠죠.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잔금을 먼저 받고 그 잔금을 바로 이제 새로 들어갈 집으로 쏴주고 그 다음에 키를 받죠. 새 집에. 그죠? 새 집. 그리고 키를 건네지. 헌집. 이렇게 볼까요? 예. 자, 근데 이게 28일, 29일. 이게 여러 이 분들이 꼬여져 있는 게 자기 집 바이어의 상황도 있고 자기가 들어가는 그 셀러 상황도 있고 이게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예.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브릿지 파이낸싱이요. 왜냐면 여러분, 우리 들어가는 집이 28일 날 잔금을 치러 달라고 하는데 키는 뭐 31일 날 주겠다. 뭐 이게 등등. 아, 되게 꼬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나 브릿지 파이낸싱이라는 또 시스템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이게 날짜를 좀 변경하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이런 날짜가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, 비어 있는 집이라든가 들어갈 집이 비어 있어서 좀 레노를 먼저 하고 싶어. 예. 뭐 바닥을 바꾼다든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부엌이나 뭐 화장실 등등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데에도 쓰이는 게 브릿지 파이낸싱입니다. 그리고 꼭 이게 레노 할 때만 쓰는 브릿지 파이낸싱이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명이 관여돼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잔금 받는 날이 27일로 벌써 계약을 했어요. 내 집을 팔았어. 27일 날 잔금 받는 날. 근데 집을 찾다 보니까 좋은 집이 나왔는데 그쪽의 셀러는 잔금을 25일 날 치러 달래요. 뭔가 또 무슨 스토리가 있겠죠? 꼭 25일 날 치러 달라는 거를 아 나는 안 돼. 나는 이때 27일 날 잔금 받으니까 분명히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28일 날 치를 수 있어요. 라고 하면 예, 요즘은 워낙 경쟁 심하지 않습니까? 집사기가. 셀러의 날짜대로 25일 날 치러줘야 되겠구나. 근데 어떻게 치러줘요? 돈이 이때 받는데. 이럴 때 필요한 게 브릿지 파이낸싱이라는 거. 근데 이게 비용이 있긴 있습니다. 여러분. 비용이. 이게 공짜가 아니겠죠?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. 근데 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며칠, 이렇게 며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은행마다 좀 다른데요. 한 7, 8% 정도가 돼요. 연 7, 8%. 그러면 막 와! 엄청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365일로 나눠보면 예를 들어 이거 아까 이틀 전에 그거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사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할 수 있고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. 이해되셨죠, 여러분?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브릿지 파이낸싱 막 7, 8%라고 해서 아, 너무 막 나는 안 돼. 무조건 날짜 맞춰야 돼. 날짜 맞추려다가 여러분 딜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할 겸 또는 좀 이사도 좀 천천히 수월하게 할 겸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어떨 땐 이 브릿지 파이낸싱 안 쓰려고 날짜가 막 뒤로 밀던 대로 실제로 이사를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몇 주간 그런 거에서 드는 이사 비용 두 번한과 뭐 이런 비용 다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. 그럼 브릿지 파이낸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. 아하, 오케이. 그래서 꼭 날짜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그러면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뭐를 그럼 미리 이렇게 쏴주느냐.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빌리게 되시는 겁니다. 여러분이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쓸 현금 있죠, 현금. 이것도 다음 영상에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보통 이 디파짓하고 다운페이먼트를 헷갈리신 분이 계신데요. 디파짓은 우리말로 계약금이고요. 그리고 다운페이먼트는 그 디파짓이 이 다운페이먼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. 다운페이먼트란 거는 몰기지,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금액 외적으로 다 필요한 현금을 말합니다. 여러분이 갖고 계실 현금. 그거를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. 브릿지 파이낸싱으로. 어차피 나머지는 은행에서 쏴줄 거니까 몰기지로. 그래서 실제 빌리는 거는 그 자기 현금으로 썼을 만약에 집을 팔고 헌집을 팔고 받았을 그 현금을 미리 쌓아주는 거예요. 새 집으로. 아하,
오케이?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의 막 7, 8%가 아니라 다운페이먼트의 7, 8%를 일수별로 나눠서 365일로 나눠서 이자를 낸다는 거. 오케이? 그래서 요거를 은근히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꿀팁을 통해서 수월하게 동시에 사고파실 때 이 시스템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. 그리고 저희같이 또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날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딜을 놓치지 않는 어떤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이 외적으로 또 더 동시에 사고파실 때 꿀팁들이 있는데요. 그건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 성심성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얼굴에 성심성의껏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꿀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셔야 되잖아요. 이 알림 설정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. 오케이?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 bye!